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입니다. 새롭게 바꾸려고 했던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 기준이 실제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때 적용되지 않으면서 전과 뭐 달라진 게 없네 라고 안심하셨다면 아직은 이릅니다. 향후 이것까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분리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올렸던 영상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23일 날 발표가 됐었고요. 이 개정안을 통해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분리 기준, 그 중에서도 소득 기준이 구체화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아주 단순하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라고 해서 소득이 제한이 없었거든요.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그냥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구체화된 거죠. 어떻게 됐냐면 일단 먼저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많이 준 거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만 인정이 되는데 기타소득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저작권 수입이나 강연료와 같은 인적 영역의 대가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였고 이러한 소득을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될 때 인정해 주겠다. 경상적 반복적이니까 변함없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걸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일 때 세대분리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이제 얼만큼인지는 제가 올해 기준 중위 소득 표를 보고 예시를 들었었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월 222만 8,445원이 기준 중위 소득인데 이걸 12개월로 환산하고 여기에 40%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1,069만 한 6,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득 이상이 발생했을 때 세대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세대 분리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기존 기준으로 세대분리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의 세대분리 요건을 갖춰야 안정적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꼭 주의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2월 29일 날 개정이 됐고 실제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공포된 개정안을 보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 3호를 보시면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앞서 제가 올해 1월 23일 날 개정한 내용에 이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빠져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제한된 기타소득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존과 비교하면 많이 바뀌었죠. 자, 기존에는 법 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 해서 법 4조가 이제 소득의 종류가 들어있는데 거의 모든 소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소득이 인정이 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법 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이것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중요한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빠져 있는 거예요. 1월 23일 날 개정안 발표할 때 얘기했던 내용들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 공포된 시행령 이것만 놓고 봐서 실컷 1월 23일 날 개정안 발표할 때는 뭐 이렇게 경상적, 반복적 뭐 소득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한된 기타 소득 이렇게 많이 겁을 줬는데 뭐 보니까 바뀐 거 없네. 왜냐면 이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사실 이거는 기존에 이게 없을 때도 이렇게 봤었거든요. 실제에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빠져 있으니까 경상적 반복적인. 그래서 아니 뭐 굳이 새로운 기준을 맞추지 않더라도 기존의 세대 분리 기준으로 뭐 해도 문제 없겠네 라고 안심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마 지금 눈치가 빠른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법 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하는 소득. 그렇죠. 어쨌든 전체 소득이 아닌 그 소득 중에서 이러한 소득으로 제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하는 소득, 여기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법령에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세부 기준을 두면 실제 법령에서 이걸 클릭하면 이와 관련된 용어로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서 보여주거든요. 세부 기준을. 근데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재정부 용어로 뭔가를 넘길 때는 일반적인 법령의 경우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시행 규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시행 규칙에서 세부 기준을 둡니다. 예. 근데 아직은 넘어가지가 않고요. 실제 지금 현재 소득세법 시행 규칙을 보더라도 아직은 이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 뒀잖아요. 이게 앞으로 시행 규칙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바꿀 때는 같이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령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행령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 여기에 맞게 다시 그 세부 기준. 세부 기준이면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겠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제한된 기타소득. 이걸 시행 규칙에 둘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개정 전 기준이 아닌 개정 후 기준으로 충족을 해야 안전하다라는 거죠. 법령에 구체화된 대로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상적 반복적 소득, 그리고 소득의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한된 기타소득. 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럼 뭐 무시해도 되겠네 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정말 이걸 쓰지 않을 거였다면 애초 시행령에 뭐 법 4조의 소득 중 기획재정부용으로 정하는 소득 이걸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전처럼 법 4조의 소득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재부용으로 정하는 소득 이게 있다 보니까 그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아마 시행규칙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요. 그래서 이 향후 시행규칙 개정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안전하게 본다면 이거 그냥 지켜보지 않더라도 직전 12개월 동안 그리고 경상적 반복적으로 이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개정된 거니까 개정 전 요건으로 세대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후 주택을 양도할 거라면 반드시 개정된 세대 분리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종부세에서도 세대 분리 기준, 특히 소득 기준이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도 지금 이 소득세법처럼 소득 기준이 단순했거든요. 그냥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이게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방세법 시행령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주택 취득일에 속하는 달에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그리고 소득도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해서 이 행정안전부의 고시로 명확하게 소득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행정안전부 고시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그 주택의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아래와 같은 소득이에요. 뭐냐면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앞선 우리 1월 23일 날 개정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다 들어있죠. 이렇게 이미 지방세법은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방세법에도 이렇게 소득의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안전부 고시로 넘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렇게 시행 규칙에 넘길 수 있으니까 그 규칙 개정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 소득 금액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대략적으로 올해 기준 1069만 6천원, 그러니까 소득이 그 금액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과연 직장인 같은 경우에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 기준이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세무사에 물어보시고 또는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받은 월급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왜냐면 직장이 있을 거고 뭐 프리랜서, 뭐 아르바이트 다 다르잖아요. 또 사업소득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 거냐, 이 기준은 꼭 세무서 또는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완벽한 세대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변에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